입고 지내신지는 그러면 몇 년 정도? 그래도 6, 7년은 된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 됐어요. 손담미 씨가 아는 우리 황강이는 어떤 분입니까? 강이는 솔직히 좀 많이 여린 애고요. 여리죠, 맞아요. 여리죠. 그 부르면 즉각 즉각 또 오는 애고, 네, 또 이렇게 빼는 거 없고. 근데 네. 무한도전 했을 때는 무한도전. 너무 몸을 사려가지고 제가 예. 욕을 엄청 많이 먹었을 때였어요. 진짜 공직자이냐 행동하니까 누나가 야! 이거 이재석이야? 이미지 관리를 너무 하니까 나오라 그러면 관리하고 일찍 자고 우리들은 안 만나면서 유재석 오빠 만나고 맨날 유재석 오빠 찾아가고 맨날 유재석 오빠 유재석 오빠 찬양 누나 사실은 무도가 되고 나니까 뭔가를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 떤다 그랬어요. 막 떨고 있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재석이 형이 광희 씨랑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예, 예. 아이, 뭘 또. 유재석 씨랑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고. 야, 온 동네 인사 다 다니고. 괜히 깨끗해 치우고. 어머. 쉬운 일 아닌데. 아, 네. 내가 무슨 선거 나가냐고. 그게 아니야.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손담비 씨가 광희 씨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두 분이 친한 게 확실한 게요. 손담비 씨가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희는 연예인인 걸 너무 자랑스러워한다. 사실입니까? 자기 한강 거를 온천하에 다 알리고 다녀요. 다 인사해주고. 맞아. 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강입니다. 난 알아봤어. 내가 저 한강입니다. 사실 너무 내 표시를 내니까. 담비나는 관리하자마자 그냥 그들의 얼굴 부은 상태로 나온 적도 있고 머리 뭐 이렇게 안 감은 상태로 나온 적도 있는데 저는 야, 미안해. 안 자다가 바로 나오지. 야, 술 먹었어 하고. 야, 쿨하게 나와. 쿨하게 나와. 예, 예, 예. 근데 이쁘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고 와도 예뻐요. 그치. 근데 이제 저는 정말 풀 메이크업. 쟤는 항상 풀 메이크업. 안 그래요? 네. 내가 집에서. 흐트러진 모습이 본인이 없어. 본인이 완전히 똑같이. 진화를 꽉 하고 어깨 완전 뽕 제대로. 완전 확 찐 거. 정말 어깨에 붙이고 나. 뽕을. 발마. 붙이는 뽕이 있어. 그래요? 어깨에. 완전 튼튼한 거. 막 럭비 야, 연예인이야 나 연예인이야. 지금도 달았어요? 아 없어요. 아 다른 거 같은데? 안쪽으로 한 장 있어. 왼쪽 어깨 있네. 왼쪽 어깨 있네. 내가 없는 거 진짜 싫어요. 없는 거. 근데 저는 너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맞잖아. 예. 공부도 못했지 얼굴도 엉망이었던 애가 어디 여기 냉부에 와서 까불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네네네. 그만큼 광희 씨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요.